설치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커브를 활용해서 자동차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CV 커브 툴, 그리고 옵션 박스를 열고 툴 세팅에서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 툴, 커브 디그리는 3 큐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드는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이드 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서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고 커브를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려 나가고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끝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서 커브를 생성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컨트롤 버텍스를 조절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뷰에서 조절을 한 다음에 다른 뷰에서도 프론트 뷰, 탑 뷰에서도 마저 조절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탑 뷰에서 이렇게 컨트롤 버텍스를 선택하고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맞추고 이번에는 탑 뷰에서도 모양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탑 뷰에서 맞춘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부분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선택 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라인을 맞추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모양이 이렇게 맞고 있고, 사이드 뷰에서도 조금만 더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위치를 이렇게 맞추고, 이번에는 다른 커브를 생성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CV 커브 툴, 이전과 같이 3 큐빅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 옆쪽에 이 라인에 해당하는 커브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 뷰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그려 나가고 끝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끝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번에는 프론트 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는 전혀 맞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에서도 맞질 않고 있고 사이드 뷰에서 조절한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뷰에서 하나씩 조절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회전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W 키를 눌러서 일단 이큰 라인을 맞추고 나머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조절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제부터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라인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라인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론트 뷰와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사이드 뷰 그리고 탑 뷰도 전부 비교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 뷰에서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Y축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Z축으로 움직이고 한다면은 모양이 방금 전처럼 틀어지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씩 조절을 하겠습니다. 한 축을 이동을 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이드 뷰에서 위치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프론트 뷰에서 위치를 조금 바꾸고 사이드 뷰에서 일단 탑 뷰에서 맞추고 선택한 다음에 사이드에서 위치를 낮춰보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낮추고 세 개를 비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보면서 한다면은 어디가 틀어졌는지 확인을 하기가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탑 뷰에서는 이렇게 라인이 맞고 있고 프론트 뷰 그리고 사이드 뷰 이렇게 모양이 맞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만 살짝 이렇게 낮추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지금 라인이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검정색 라인에 가려서 방금 생성한 커브가 보이질 않는데 잘 보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선택하고 지금 키가 입력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에 키를 입력한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의 키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브레이크 커넥션을 해서 적용된 셋 키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레이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Create a new layer 클릭을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고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01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이름을 커브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된 이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커브 라인 01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설정한 색상으로 이제부터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선택한 버텍스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예, 이 정도로 했고 이번에는 다른 커브를 또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CB Curve Tool 이번에는 이 부분부터 이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켜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이 검정색 라인에 맞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Ctrl C 키를 눌러서 커브 스냅핑을 걸어서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지금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땐 전혀 맞지 않고 있는데 프론트 뷰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모양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올라가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살짝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모양이 살짝 틀린데
이 부분도 조금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지축을 선택해서 지축만 이렇게 움직여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게 지축으로만 모양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12 커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릴 라인은 이 라인이 됩니다. 본네트의 라인이 되고 중앙 라인이 되고 C키를 눌러서 시작 지점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냅핑을 걸고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라인을 그려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언두를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 라인이 아니라 이 라인에서 끝나게 하면 됩니다.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버텍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곡선이 계속 진행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나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레이어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dd Selected Object를 하면은 방금 전에 생성한 커브도 노란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커브도 지금 디스플레이어 레이어에 추가가 안 되는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Selected Object 다른 부분에서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프론트 뷰에서 끝나는 부분도 맞고 있고 탑 뷰에서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버텍스 위치를 지축으로만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앞쪽에 이 라인에 맞춰서 커브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CB 커브 툴 C키를 눌러서 커브 스냅핑을 걸겠습니다. 프론트에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끝나게 하고 엔터를 누르고 다른 뷰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탑 뷰와 그리고 사이드 뷰에서는 많이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버텍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 탑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프론트 뷰에서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E키를 눌러서 컨트롤 버텍스를 회전을 하겠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옮겨주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탑 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도 확인을 하고 사이드에서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프론트 뷰에서 조금 틀린데 Y축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개를 모두 비교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원하지 않게 바뀌게 되니까 축을 잘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탑뷰에서 이렇게 맞추고 탑뷰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는 프론트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끝나는 부분이 틀리게 됐는데 다시 제대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사이드 뷰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축으로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프론트에서도 맞고 지금 탑뷰에서도 거의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조금만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생성한 커브를 Add Select Object 해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이 커브로 어떤 것을 할 건지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형태를 커브로 그린 다음에 이 커브를 기본으로 표면을 생성을 해나갈 겁니다. 이렇게 생성한 커브를 최대한 활용해서 표면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